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모든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와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할례 수종자가 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심을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사는지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할례 수종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말씀이 그냥 문자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삶 속에서 그대로 구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옛날 말에 보면 어른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아이. 어른아이라는 얘기가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죠. 어른이 어른 것을 못하면은 아이라 그러잖아요. 어른아이라 그러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그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 자체가 참 되게 기분 나쁜 얘기예요. 되게 기분 나쁘 이게.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책망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어른 아이지, 그 무슨 어른이가. 어른일 것 같으면 어른 행세를 해야 되는데 어른 행세를 하지 않고 아들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책망을 한단 말이죠. 지금 오늘 읽었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약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강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실제 어떻게 돼요? 강하다고 하면서 자기를 자꾸 증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짐을 대, 나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지는 것보다도 약자 위에 군림해 가지고서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이게 십자가 도하고 전혀 상반된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앞에서는 계속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걸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응? 여기서 이제 약점을 담당한다 이 얘기는 마땅히 약점을 담당한다는 얘기는 이게 부채예요. 부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탕감을 해줬을 것 같으면 그 탕감을 반드시 뭐하냐 해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지 않아요. 이걸 엊그저께 내 머리하러 갔더니깐 권사님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부흥사가 와가지고서 그러는데 심으라 그러더래. 뭘 심어야 됩니까? 돈을 심으라 그러더래. 돈을 심어야지 돈을 거둔다는 얘기예요. 이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지금 그 사람들은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지 마음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데 거둔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가르치는 게 어떻게 가르치냐? 거꾸로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고 하나님 앞에 도로 받아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얘기예요. 내가 너들 은혜 줬잖아. 예. 그 은혜 받았으면 은혜 내놔야 될 거 아이가. 이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원리인데 한국교회에서 뭐라 가르치냐? 봉사들 뭐 하냐? 돈을 심어야 받을 거니까. 그래서 자꾸 뭐를 심으라 그런다니까. 그건 거래지요, 거래. 하나님 무슨 장사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교인들이 가감없이 이렇게 뭡니까?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생각이 없단 얘기예요. 이 말씀이 어떠한지 생각이 없고 그냥 그런 말씀이 그냥 세상적인 이치로 뭐 생각을 접근을 하면 맞지요. 세상적인 이치로 접근을 할 것 같더니 그게 전부 뭐냐, 문자로 보거든요. 문자로, 성경은 문자로 봐서 그렇단 말이죠. 지금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농사를 지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단 말이죠.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뭘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교리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교리 이야기하고 12장부터는 교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교리는 나무로 할 것 같으면은 12장부터는 뭐이다? 열매지요. 그죠? 온전한 나물 같으면 열매는 반드시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맺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열매를 먼저 맺으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교리를 줬어요. 교리가 예수니까. 예수 줬잖아. 그러면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와 있는 사람은 자연히 예수라는 열매를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예수님의 그런 성품적인 것들과 사역적인 것들과 이런 것들을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에게 순서를 거꾸로 할 것 같다면 뭐냐면 이방 종교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처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교리가 없이 12장부터 16장까지 삶을 이야기하면 이건 이방 종교가 된다 그랬어요. 이방 종교가. 이방 종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상관이 없이 그냥 착하게 살면은 사는 것을 신앙의 근본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착한 사람은 그렇게. 그 반대로 1장부터 11장까지만 교리만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없을 것 같으면 이걸 영지주의라 그랬어요. 영지주의는 뭐냐? 뭐 아는 것만 있습니다. 지식 깨달음으로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삶은 개판으로 살아야 돼요. 이 깨달은 것이 구원이다. 그러나 성경은 교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리와 삶이 같이 있잖아요. 그죠? 삶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리도 같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이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너희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아가 이렇게 의로운 자가 됐다. 의롭다 여김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로서 그러면은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서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은혜로 세워져 가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줬다.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서 서로 섬기라 그러다. 그래서 계시적으로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생각하면서 너희 몸을 뭐 하라? 산? 제사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너희 몸을 가지고서 산제사를 드리는데 그 산제사가 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준 그 성령의 은사대로 서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산제사고 너희가 제물이 되는 거야.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제물 삼아서 누구를 드러내요? 뭐를 드러내요?
예수님의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지요. 예수님의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다는 얘기는 지금 내 몸을 좀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내 몸을. 누구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그럼 그 예수님의 것으로 사용이 되어질 것 같으면 우리는 뭐냐? 점점 뭐하냐? 후패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부인되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을 것 같으면 그 예수님이 강하신 분인데 이 강하신 분이 우리 안에 왔을 것 같으면 그 강하신 분이 어떤 식으로 일하느냐? 약한 자들의 짐을 대신 담당해 주는 것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강한 자라는 거예요. 강한 자. 근데 실제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나타났다. 반대로 나타났죠. 강한 자들이 뭐 했어요? 군림해가지고 약한 자들을 억압을 했죠. 이건 율법이라니까. 율법 안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는 뭐가 돼버리냐면은 말씀대로 산 자가 힘이 있다. 강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산 자들을 지배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구조를 은혜로 바꿔놔버렸단 말이죠. 그럼 은혜는 뭐가 되느냐? 율법의 구조하고 정반대예요. 은혜 안에서는 강한 자가 뭐가 되느냐? 약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약자라는 건 낮은 자가 되어버려서 낮은 자를 위에 올려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이 은혜의 법인데, 은혜로 시작돼가지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하는 짓거리가 뭐하냐? 옛날에 율법 아래서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죠. 강한 자가 돼가지고 약한 자 위에 군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뭐 그거 거꾸로 된 거 아니고 그거. 응? 그거는 옛날에 너희들이 그랬지. 옛날에 너희들이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 하면 안 되지.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강한 자가 되어가지고 너희들을 섬겼잖아. 그러면 그 섬김을 받은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가지고 뭐 해야 되냐? 약자를 섬겨야 될 거 아이가. 지금 이해 되죠? 지금 이 얘기를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수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며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할례 수종자가 되었다 그러죠. 할례 수종자. 그죠? 이 할례 수종자라는 얘기는 그 이 할례를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인데, 그 예수님의 율법의 수종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자기 몸으로 완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요구를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자기 몸으로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 것이 십자가로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할례 수종자가 되어가지고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뭐가 됐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율법을 받은 자나 율법을 안 받은 자나 이건 차별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할례 수종자가 돼가지고서 율법의 요구를 뭐 했기 때문에? 완성을 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율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은혜 아래 가두는 수단으로 율법을 준 거예요. 은혜는 누구에게 필요하냐면은 의인에게 은혜는 필요 없어요. 죄인에게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데 이 은혜를 알려면은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있어.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남에서부터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났죠. 애굽은 뭐냐? 법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났으니까, 법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자기가 법 안에 가둬진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있다니까. 죄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죄인인 줄 몰라요. 내가 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줄 모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안에서 태어난 자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언약의 후손들만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몽땅 빼내가지고서 너희들이 이런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단 말이죠. 그게 율법을 딱 받아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자였네, 이렇게 나쁜 자였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형제를 미워하고 우리가 살인자고 우리가 간음하는 자고 우리가 도적질하는 자고 우리가 강도였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이걸 지키면은 지키라고 하는 것인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죄로 드러내게 만들어서 하나님 은혜를 알려주려고서 해줬는데, 오히려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준 율법을 가지고서 무슨 짓을 하느냐. 법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보니까 누구를 책망을 하느냐. 율법을 가지고서 이렇게 강함의 힘으로 행사하는 자들, 이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볼 것 같으면 일곱 가지 화를 쏟아붓죠. 화 있을진저, 그 예수님께서 끌어붙는 그 화의 대상이 누구예요? 일반 백성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지, 그죠? 지도자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은 율법 지킨 걸 가지고서 힘으로 써가지고서 백성 위에 군림시켜가지고서 군림하면서 자기들 왕노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마귀 나라지.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냐.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인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후손이라는 놈들이 지금 법안에서 가지고서 이걸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틀린 놈이야 너희들.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니들 애비가 누구다? 마귀라 그러잖아요. 니 애비가 마귀라 그러잖아요. 너 아브라함이 너희 아비였을 것 같으면 아브라함 행사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 지금 말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짓거리는 아브라함의 행사머리를 하지 않고 누구 짓거리를 하고 있다? 마귀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게 지금, 이게 지금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로마교회도 마찬가지요. 그게 이런 편지를 지금 로마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죠.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이 성경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졌을 것 같으면은 이 말씀 역시 지금 우리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저 사람 들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걸 내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듣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볼까? 이 얘기를 통해가지고, 아, 나도 이런 요소가 있지 않는가. 이걸 스스로 돌아봐야 되죠. 우리는 법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법은 누가 가르치냐, 가르치지 않아도 자동 발생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동 발생적으로. 그 법은 어디에서 나와요? 내 행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행위에서. 어? 그러니까 행위가 올바르면 뭐냐, 나는 행위가 그런 사람을 나 반드시 뭐 내가 그 사람을 나무랄 수 있다는 어떤 자격권을 획득한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세상의 법이잖아요. 세상의 법. 그죠? 근데 교회는 그게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였으니까. 그럼 은혜를 받은 자들끼리 모였을 것 같으면은 서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서 뭐 해야 되느냐?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당신보다 더 나쁜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어찌 당신한테 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응? 이걸 산상보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눈에 뭐를 먼저 보라 그래요? 들보를 보라 그러죠. 상대 눈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봐라. 이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서 있을 때 보여지는 거예요. 좋은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좋은 신앙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을 많이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내 같은 것이 이런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탓하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이런 편지를 통해 가지고서 늘 책망하는 게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기껏 지금 싸우는 것이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느냐. 무엇을 나를 지키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가지고 맨날 싸움하고 있는데, 그거는 차분히 법 아래에 있던 것들인데,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구조 속에 있다가 있는 너희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구조 속으로 집어넣는데, 여기 와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자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이런 희락을 누리고 이런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놈들이 저쪽 동네에 있던 걸 가지고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여호와가 가지고 먹고 마시고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 차별해가지고 귀죽이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도대체 말이 맞느냐, 이게 안 맞지. 너희들이 그러고 강한 놈이라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이 세번역, 표준 세번역에 보면 잘 번역을 해놓은 것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표준 세번역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이 개역만 가지고서는 조금 좀 불분명할 때가 있어. 표준 세 번역이 잘 번역이 돼서 제가 만 중에서 제일 나아요. 개정 개혁도 개파이고 저 공동 번역이고 이런 것들도 그건 인본주의인데 표준 세 번역이 가장 잘 됐는데 내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 주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여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본 이게 지금 누구를 전제하는 거예요? 나 믿음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고 이웃에게 덕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하는 얘기.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제. 그러니까 강한 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해요. 할 수 있어도 못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연약한 자. 그렇죠. 아들 앞에서는 안 된단 말이죠. 혼자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내가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면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율법주의가 돼요. 율법주의자가. 이거 율법을 지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내가 모습을 보여준다니까. 혼자 있을 때는 그 법을 초월하지만은 타자하고 있을 때, 연약한 자하고 있을 때. 그래서 뭐라 그러냐. 자,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해서는 안 되고 이웃에게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게 무섭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워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주장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몸을 가지고 누구를 드러낸다 그래요. 예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좋은 대로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리려고 강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짊어지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뭐 했다? 죽으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자는 무엇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득불 연약한 자를 위해서는 내 자유를 뭐 한다? 구속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가 아니고 우리가 집안에서 애들 보는 앞에서 뭐든 부부간에 싸움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둘이 아들 없을 때야 둘이 뭐만 싸우겠지. 그러나 아들 있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게 옛날 그저저저 뭡니까 성남동에 있을 그 주련 백화점이 그죠. 거기 계시던 상무님이 있던 있던 그분이 한번 오셨는데 와가지고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자식들에게 법을 어기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러더라고. 왜 그러냐? 자기는 법대로 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법대로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손해가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기업을 하려면은 법대로 하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탈법을 해야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처절하게 느꼈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에게는 일부러 빨간불 있으면 건너가고 이런 걸 법 어기는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한국 사회에서는 법 지켜가지고서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 맞다니까요. 이거 아닌 것 같지 그러죠? 실제 한번 보세요. 이 TV를 보든지 뭐를 보든지 보세요. 보시라고. 특히 정치인들. 법을 지킨 놈들이 살아납니까? 법을 어긴 놈들이 살아납니까? 법을 어겨야 그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니까. 왜 이조영이가 왜 지금 저 잡혀 있어요? 법을 어겼어요? 법을 지켰어요? 저 말이 잘 안 되는 모양이네. 법을 어겼잖아요. 그죠? 법을 어기니까 그런 기업을 키워갈 수 있는 거예요. 법을 지켜보세요. 못한다니까. 이게 이 세상의 구조라니까. 세상의 구조.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얘들아, 손해 보더라도 뭐를 지켜라?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뭐냐? 강한 자라는 거예요. 강한 자는 내 유익을 따지는 자가 아니고 내 유익보다 누구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다.
상대 효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상대 효익을 구할 것 같으면 내가 이익을 볼까요? 손해볼까요? 진짜로. 내가 상대 유익을 구할 것 같으면 나는 항상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고 뺏으면 뺏기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고 버려짐을 당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강한, 그리스도께서 강한 분이신데, 나 같은 놈을 위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 그 강하신 주를 자기가 모시고 사니까, 내 같은 이 사람이, 내보다 못한 저런 사람을 위해서 나도 마땅히 뭐 해야 된다? 버림당해야 된다는, 이게 바울의 논리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자세라니까. 이해되죠? 이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긴다 그러는 거예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것은, 남은 삶을 사는 것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삶을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신자는 이 땅에서 남겨짐을 당한 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뭡니까,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뭐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긍휼들을 토해내는 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구원을 하셨고 우리 몸에다가 뭐를 보내주셨느냐,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한다니까.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좋은 대로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려고 강하심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강한 자가 되셔서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연약한 자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이게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모습이에요. 이게 뭐예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뭘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줘야 된다는 거. 이게 강한 자가 약점을, 연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뭐한다? 담당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보세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그러죠. 약점. 약점이 뭐예요? 틀린 거예요. 미흡한 거예요. 미흡한 것이죠. 그죠? 미흡하다는 얘기는 그 부분을 아직까지 소화할 능력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소화할 능력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화할 능력이 약한 사람을 옆에서 뭐 해야 되느냐? 보호를 해줘야지. 그걸 옳고 그름이라는 법의 잣대를 가지고서 잘라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지금은 연약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뿐이지, 그 사람도 잘하면 이 일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잘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옆에서 보호해주라는 거예요. 잘라내려고 하지 말고. 이게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거지.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이유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키울 때 그 아이들이 잘못된 부분들 우리가 잘라냅니까? 그걸 자꾸만 고쳐서 이렇게 격려를 시킵니까? 격려해가지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잖아요. 그죠?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신자들이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이 함정들이 뭐냐면, 특히 이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빠지기 좋은 이 함정들이 뭐냐면은, 그 복음을 가지고서 분명히 이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생명을 살려야 될 복음을 가지고서 생명을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생명을 죽이는 일들이 나타나요? 복음이 힘으로 작용을 할 때, 법으로 작용을 할 때. 나 안다, 니 모르지. 이러면은 결국 이 복음이 담고 있는 것을 토해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가 흔히 이제 법을 이렇게 때 법리라는 게 있습니다. 법리. 법이 담고 있는 도리 있죠, 도리. 뭐, 우리가 법을 제정을 할 때 볼 것 같은 그 법을 제정한 의미가 있잖아요. 이 법을 왜 제정했느냐. 그럼 그 법 제정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기 위한 거예요? 살리기 위한 거예요? 살리기 위함이죠. 그죠? 근데 이 법을 잘못, 법리를 모르고 법정신을 모르는 사람이 이 법을 적용할 때는 오히려 그 법리의, 법의 정신에 반대되는 일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시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젊은 판사들이 이제 판결을 하는 거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그 뭡니까 의무를
병력의 의무를 우리는 신앙적 신앙 때문에 우리는 안 한다 이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혈도 안 받는다. 그 사람들은 수혈도 안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제어하기 위해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 한국 대한민국 남성들은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담당해야 되는데 여기에 예외적인 요소를 둘 수는 없다 이래 가지고서 법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판사들은 이걸 잘못 판결하는 판사들은 신앙의 어떤 걸 통해 가지고서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런 판결문이 났잖아요. 그죠? 거기 결국은 법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집단에는 제대로 해석한다 그러는데 그 법을 만든 취지가 뭐예요? 모든 대한민국의 남성은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예외를 둘 것 같으면 인간은 수만 가지 예외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 법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판사 노릇하면 그런 짓을 한다니까. 이걸 그대로 우리 신앙에 끌어당깁시다.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십자가를 알고 복음을 알고 같으면 그걸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 십자가에 반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반복음 짓을 하는 거예요. 반복음 짓을 하는 거예요. 실제 십자가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리잖아요. 그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죠? 그럼 이 이야기는 그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가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담당해 준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마다 어떤 사고방식이 들어야 되느냐. 아,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어. 그럼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이 사실을 안다 할 것 같으면은 죄를 즐기고 먹고 마셔야 되겠어요? 죄와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어요? 죄와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죄를 멀리 하는 쪽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십자가 복음 안다고 하면서 무슨 짓을 하냐? 아, 죄 짓는 기쁨이요. 죄를 막 살아도 된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 십자가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문자적으로 여자적으로만 이 이론화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 지만대로 사는 거예요. 지만대로 사는 게 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드러내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로마서 15장의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짐을 대신 담당해야 되는데 그거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대신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넘어뜨리게 하는 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왜 야고보서에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러겠어요?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러죠? 왜 그러겠어요? 선생이 돼가지고 잘못 가르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 되지 말라 그러고 가르친다 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하는 것들은 항상 이제 뭡니까 이 알므로 그치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알미 나를 장악을 해야 돼요. 나를 말씀이 복음이 나를 장악을 해가지고서 내가 복음 속에 말려 들어가야 돼요. 내가 거기에 종속이 돼서 그래서 복음이 나를 움직여야 된다니까. 복음이 나를 움직일 때는 내가 복음 아는 것을 강한 자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강함은 있는데 내가 강한 복음을 받았으면 강한 자가 맞아요. 근데 이 강함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위해 가지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니까. 짐을 지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니까. 이럴 때 이 사람이 뭐냐, 진짜 강함이 돼버린다니까. 아멘. 부모의 강함은 자식들을 위해 가지고 뼈 빠지게 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애들 먹고 살리게 하는 것이 부모의 강함이에요. 근데 부모가 어떤 그 못된 부모가 아들 낳아가지고 아들 보고 돈 벌어라 그러고 지는 구석에서 놀면서 말이죠. 맨날 그 어디 도박을 다니고 이럴 것 같으면 그게 강한 부모다 아니다. 아니죠. 그죠? 지금 이 시대는 부모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부모 된 사람이 참 많아요. TV 뉴스 같은 데 나오는 거를 보면은
그것을 세상 이야기로만 하지 말고 교회 안에 그걸 우리 그대로 적용을 해보자 말이죠.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장로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장로 되었을 때 이런 소리를 어떨 때 합니까? 에? 장로가 평신도보다 못할 때 그러잖아요. 그지요? 하는 짓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할 것 같으면은 평신도보다 더 뭐 해야 돼요? 더 잘해야 되겠죠. 혹시 저 사람들이 저 믿음 약한 사람들이 내 행동을 보고서 시험 들거나 넘어질까 봐 조심해가지고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 못하게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그런 자리에 되고 나올 것 같으면 오히려 뭐가 되느냐. 교회나 사람이 거치는 자 돼버리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응? 그래 제가 오전에 그 얘기한 거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상해 사람들이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점점 뭐냐 무관적으로 빠져버린다니까. 그 예수 믿는 게 기쁘지도 않고 교회는 기쁘지 않고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게 기쁜가. 왜 아시아 일곱 교회 처음에 그 아시아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 운을 떼면서 처음 사랑을 뭐하라? 회복하라 그러죠. 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했는지 그 에베소서 교회 배경이 뭐냐면은 에베소서 교회는 초대교회를 상징하는데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은혜로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싸우다 보니까 뭐 해버리냐. 오르냐 그러냐 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뭐가 사라져버리냐.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받은 은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되냐. 법의 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용서의 집단으로 생겨진 이 교회가 교리라는 이거 뭡니까. 법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옳고 그런 것을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뭐가 되버려. 서로가 서로의 적이 돼가지고서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뭘 하다가 떨어졌는지 잃어버렸는지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왜 이 사랑이 잃어버렸는지 처음 사랑이 잃어버렸는지 그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버려.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기쁨이 상실이 돼버렸냐고요. 어? 왜 이렇게 교회 오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들고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져 버리냐 말이죠. 이거는 우리는 자꾸 뭐냐 다른 쪽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그런다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면 어디 가도 다 좋아요. 내가 나쁜 사람이면 어디 가도 나쁘다니까. 결국 문제는 누구 문제다.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예를 들어서 섬기고 싶고 내가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은 어디 가서 못하겠어요. 다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내 안에 그게 없어. 그게 싫어. 싫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근데 우리는 내 문제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꼭 누구에게 잡느냐.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 무엇입니다. 저쪽 사람이 안 변하면 나는 끝까지 그러면 지옥 생활을 해야 되네. 이게 지혜로움이에요? 아니죠. 왜 성경에서는 부운을 해 가지도록 품지 말라 그러겠어요. 부운이 언제 생겨요? 나 때문에 생겨요? 타자 때문에 생겨요? 부운이. 아, 여러분들이 열받을 때 언제 열받아요? 누구 때문에 열받아요? 나 때문에 열받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열받아요? 운전하고 가는데 내 혼자 갈 것 같으면 열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내 혼자 딱 가는데 앞에서 말이죠 김여사가 딱 서가지고서 깔짝깔짝 같으면 어떻게 돼요?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때 열받잖아요. 우리가 열받는 게 전부 상대적으로 열받는다니까. 그러면 상대 때문에 열받는 그 열기를 내가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누가 손해를 보고 있어요? 우리 김여사는 전혀 염려 없이 간다니까. 그 나만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부운을 왜 품지 말라 그러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품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인마 그 상대방 때문에 네가 열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있을 것 같으면 그 얼마나 네가 손해보고 있냐. 왜 그 짓을 하냐. 그게 그 어리석은 짓을 하냐. 그 상대방의 통해가 열받은 걸 그냥 어떻게 이기냐.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기라. 응? 예수님이 자기 잘못해가 십자가 진 게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강한 자가 되셔가지고 자기 잘못 없이 흠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듯이 그냥 상대의 잘못일 거든 그걸 넘어가고 내가 그걸 차기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되지. 그걸 가지고서 이기지 못해가지고 불구락불구락 해가지고 하루 종일 해가지고서 말이죠
제 이제 직장생활 하다 볼것 같으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도 과거에 직장생활 하다 볼것 같으면 직장 상사가 그래요. 꼭 오면은 말이죠. 직구석에서 잘못된 걸 직장까지 끌고 와가지고서 주아들 막 그렇게 닥달을 하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게 할 때, 부장이 있었는데, 가면 아침에 가면 회의를 한단 말이죠. 팀장들이 이렇게 회의를 할 것 같으면은, 다른 날은 잘해요. 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것 같으면 신경질 막 내고 이런다니까. 그럼 우리끼리 그런다고. 저 직구석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구나. 마누라한테 욕먹고 왔구나. 쥐가 마누라한테 욕먹고 안 가가지고 왜 직장에 와서 동료들이 저 부하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냐 말이죠. 그게 그러한 그 모습들이 우리도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러는 거예요. 상대를 통해가지고 열받은 것을 품고 있지 말아라. 그거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니만 손해보니까. 니뿐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니까 니가 사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용서하라 그러고 하는 줄 아세요? 용서라는 게 뭐예요? 내가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누가 불편해요? 내가 불편하다니까. 그럼 결국은 뭐냐? 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뭐냐?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하나님이 네가 행복해야 안 되나? 네가 행복해야 된다. 네 행복을 왜 타자를 통해서 뺏기냐? 이 등신들아. 그래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 날 보고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품지 말아라. 네가 다친다. 숯불을 품고서 몸이 데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숯불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하냐?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시기와 질투와 악함이라는 것들을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뭐 하느냐? 내를 재물 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야 뭐가 온다? 평화가 있고, 네가 죽어야 마음에 안식이 있고, 네가 죽어야 마음에 쉼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뭡니까? 신앙이 강함이에요. 강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각 성도들에게 각양의 은사를 줘가지고서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자기를 자꾸 비우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비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섬김으로 해서, 그런데 섬겼는데 기쁨이 누구에게 오느냐? 내게 오는 거예요. 내가 기쁘다니까. 그 섬김을 통해가지고서. 이 역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강한 자가 되셔가지고서 약한 우리를 섬겼듯이 너희들 이 주를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놈들 아니나,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강한 자지만은 약자를 위해서 네가 섬기고 양보할 때에, 그러면 그것이 그 기쁨이 누구에게 오느냐? 내게 온다는 거예요.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라 그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 것 같으면은 강한 자들은 뭐냐? 약자들을 위해 가지고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직까지 철이 없어 저러는데, 몰라서 저러니까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 크면 알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또 잘못해도 그냥 이해하고 키우는 것은 몰라서 저러니까 지가 어른 되면 알겠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생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자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저 마가복음 뭘 같으면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뭐를 뿌리고 씨를 뿌렸는데 그 다음에 뭐가 생기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줄기에서 뭐가 내리고 가지가 생기고, 가지에서 충실한 열매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열매가 익으면은 추수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 그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과정이. 어떤 사람은 지금 떡잎을 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줄기가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지가 돼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가지에서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도 이 과정을 겪었다, 안 겪었다? 겪었잖아요. 그죠? 겪은 걸 안다 할 것 같으면은 지금 떡잎이 났다고 해가지고 그걸 타박할 것 아니다. 아니죠. 그건 기다려줘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약점을.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저 아직까지 어린 자리에 있다는 것을 네가 무시할 것이 아니라 아 나도 저 과정을 지켜서 건너오게 한 것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이 날 참아줘서 여기까지 왔을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빚을 누구에게 갚으라 그러냐 저 어린 아이에게 갚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보이는 누굴 사랑하라 한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갚으려 하지 말고 누구에게 갚으라? 형제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식구들이에요. 식구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믿음이 강한 자들이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서 이게 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날 따르라가 아니고.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뭡니까 신자의 능력은 뭐냐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손발에서 나오는 것이죠 성김에서 나오고 베품에서 나오고 낮아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일수록 믿음이 약한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강한 자라니까 강한 자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서 몰라요. 부모는 늘 아이들 생각하잖아요. 모든 것이 뭐 먹을 것이고 입을 것이고 모든 것들 지나가다가 조금 예쁜 옷을 갖다 아이고 저거 누구 우리 애 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 부모잖아요. 아이들은 그런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아이들은 아이들밖에 모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른 믿음이 강한 자 같으면은 모든 염려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강한 자라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도 이 믿음을 잘못 이해해가지고서 실제 강함을 힘으로 사용해서 약한 자들을 막 이렇게 시험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이런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도 지금 현실교회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느 시대 교회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하냐 책망을 받아야 되고 책망받고는 책망하는 것은 돌이키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가지고 아 내가 이런 자였구나 그럼 깨닫고 돌이키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될 이유가 없어요 아 내가 이렇게 못난 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못난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모르니까 아 우리 정남 목사를 통해 또 이렇게 짚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도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도 믿음의 강한 자로서 우리는 강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다 받았어요. 귀한 복음 받았으면 다 받았다고 생각해요. 받았기 때문에 이 귀한 복음으로서 여러분들 이제 뭐냐 복음 모르는 사람을 가가지고서 네 몰라 이렇게 하지 말고 복음 받은 자로서 그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이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 뭐 하느냐 야 저분을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살아갈까 나를 섬길까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시하라 내가 주께 받은 것이 이런 것이야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 깨닫는 차이에요 깨닫는 차이 어? 많이 탕감받은 걸 아는 사람은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탕감받은 걸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주일날 이렇게 교회 모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귀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점점 더 귀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려고 그러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걸 떠나려고 그러는 것이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결국 뭐냐 자기가 깨닫는 것만큼 하는 거예요 깨닫는 만큼 그럼 그 깨달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을 깊이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들이 여러분들 하여금 강한 자임에도 약한 자를 위해서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능력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셨고 귀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결국은 이 은사를 통하여서 남을 섬기게 하고 남을 보필하기 위하여 주신 것인 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 이렇게 세워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고 있고 내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위배하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라도 우리에게 돌이키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긍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